강의사는 증시 닭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정신이 없는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아이, 아웃퍼폼 못한 기분이 이렇게 서운하네. 너무 코스피, 슬퍼. 코스피가 0.9% 올라가지고. 난 이렇게 오른지도 몰랐는데. 좀 너무 많이 올랐네요, 오늘. 1빕니다, 저는 오늘. 너무 슬프네요. 망했어. 아씨. 네. 네, 그래도 뭐, 그래도 플러스잖아요. 수익률 조금 조금씩 올라가곤 있습니다. 망했어. 남들 오를 때 못 오르니까. 너무 슬퍼. 내가 왜 여기 있지? 난 뭐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갑자기. 하루 만에. 어제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이게 인간의 심리죠. 그렇죠. 네. 오늘은 이 특히 철강주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상승을 좀 견인을 했던 것 같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오르는 주식이었어?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오늘 코스닥은 0.6% 상승하면서 지금 연이어서 계속 조금씩 조금씩 계속 지수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만 코스피에서 3천억 정도, 코스닥에서 1천억 정도 매도했고요. 외국인 기관은 다 매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또 홍콩이 1.7% 지금 오르고 있네요. 홍콩도 지금 연이어서 계속 아주 거세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많이 올랐던데요. 네. 네. 일본도 오늘 3% 오르면서 오늘은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오늘은 또 금리도 많이 올랐네요. 미국 10년물 금리가 2.4%까지 올랐고요. 아, 오늘 철강 섹터가 제일 많이 오른 업종 상승률 1위를 차지를 했고요. 이 세부 종목들을 보면은 뭐 조금 작은 기업들은 뭐 상한가 간 게 3개나 있습니다. 아, 두 개군요. 네, 하이스틸과 부국철강이 상한가 같고요. 문배철강은 20%, 포스코강판은 17%, 한일철강 13%, 아주스틸 7%, 현대제철과 포스코홀딩스도 굉장히 시총이 큰데 네. 6.7%, 4.6%나 상승을 네. 하면서 오늘 코스피 상승을 주도를 했습니다. 전 아침에 야 드디어 싼 놈들이 움직이는구나 하고 되게 좋아했잖아. 네. 왜냐하면은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영업 작년도 영업이익의 주가가 두 배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뭐 포스코도 당연히 엄청나게 싸고 그래서 엄청 싼 것들 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네. 네. 아주 큰 다른 이슈가 있었죠. 네. 네. 그리고 은행이 두 번째로 많이 올랐고요. 보험도 비슷한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카카오뱅크가 2.7% 올랐는데 KB금융은 4%. 올랐고요. 신한지주 하나금융도 2%대 상승을 했고요. 보험주에서는 메리츠화재가 5% 올랐고 네. DB손보, 한화손보, 삼성화재 연이어서 지금 계속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예, 네. 계속 주가 상승을 연이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비싸진 않죠. 그렇죠. 지금 세 개 업종 다 모두 비싸지 않은 업종이었어요. 네. 네. 예. 그리고 철강 섹터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유럽 최대 철강 업체인 아조브스탈 사실 모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인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에서 제일 큰 회사이고 유럽에서도 굉장히 큰 회사인데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을 공격을 했잖아요. 근데 이 마리우폴에 이제 아조브스탈 공장이 있는데 이게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국회의원이 SNS에 올렸는데요. 이 유럽 최대 철강 공장이 파괴됐다라고 적으면서 검은 이 연기가 이 건물에서 피어오르는 사진을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다른 뉴스를 또 봤더니 참 참혹하더라고요. 아, 사진이 나왔나요? 네, 파괴된 현장들이 예, 참 참혹했던 것 같고요. 아, 진짜 힘든가 보네. 저렇게 그 산업시설까지 조지는 거 보니까. 네, 이미 2월 말에 그 우크라이나 처음 침공했을 때부터 좀 타격, 그 공장을 좀 중지를 해서 그때부터 생산 차질이 이어오고 있는데 네. 지금 생산 시설이 아예 파괴가 되는 수준까지 이르러서 네. 참 이 다시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네, 유럽 쪽으로 아무래도 유럽 쪽으로 철강 수급이 좀 차질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유럽의 열연가가 또 고공행진 중이고요. 최근에 유럽도 이 한국산 그리고 터키산 인도산 철강재에 대한 수입 쿼터를 확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으로 이 유럽이 차질을 겪으면 한국산 수입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안 빠지고 계속 갔구나. 네. 그리고 아조브스탈의 네. 공장의 판매 비중을 찾아보니까요. 이탈리아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되더라고요. 네, 46% 차지하고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쓰는 게 12%, 터키 11%, 영국과 러시아가 6%대. 다 유럽에서 이제 소화를 하니까 유럽의 수급 차질을 많이 야기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 우크라이나 철강 업체뿐만 아니라 러시아 철강 업체도 마찬가지 위기에 봉착을 했는데요. 러시아에서 가장 큰 철강 업체가 세브르스탈이라는 곳인데 미국 시티그룹의 계좌에서 이 달러 채권 이자 150억 가량을 한국 돈으로 150억 원 정도로 지급을 했는데 금융 제재로 인해서 채권자에게 전달이 안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유예 기간이 지나는 23일 예, 오늘부로 이 법적으로 부도 상태가 되게 되죠. 그러면 러시아 대기업 중에서 첫 디폴트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열연 가격, 유통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아침에 이 뉴스 나왔었습니다. 네. 네, 작년 최고점을 이미 넘었고요. 지금 톤당 133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다음 달에 이 열연 유통 가격을 추가 인상한다라고 계획을 밝히고 있고요. 이 열연은 이제 자동차나 가전 등에 많이 활용이 되는데 조선에 쓰이는 후판 가격도 추가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요거를 이제 계속 협상 중이었는데 오히려 가격을 내릴 수도 있어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의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철강 가격이 왜 이렇게 많이 오르냐? 이 철강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인데요. 이 러시아가 세계 원료탄 공급의 12%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산 원료탄 수입이 막히기 때문에 이 대체재를 뭐 호주 쪽에서 찾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연료탄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원자재 철 스크랩 가격도 계속 급등하면서 철강 가격까지 예,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네. 네, 오늘 아까 이 주가는 많이 올랐다 말씀을 드렸죠. 현대제철이 6.7%, 포스코 홀딩스가 4.6% 네. 올랐고요. 그리고 금리도 많이 올랐고 최근에 이제 은행주의 이 대출 규제가 완화될 조짐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공약이었던 이 LTV와 DSR 규제 완화와 함께 은행권에 요구했던 이 연간 대출 증액 목표 비율도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은행들은 실제로 이 대출을 완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25일부터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 범위 내에서 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제 전세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대출 신청 기간도 예전처럼 입주 후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을 했고요. 우리은행이 사실 먼저 결정을 했거든요. 21일부터 전세대출 기준을 이전처럼 복원을 했고 요 우리은행이 먼저 나서니까 뒤따라서 다른 은행들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대출 총액이 많이 늘어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이 금리 에서 특별 우대금리 혜택은 또 추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대출금리를 뭐 0.2% 가상금리, 그러니까 우대금리를 적용을 해서 좀 대출금리를 깎아주는 건데 최근에 이것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우대금리들이 네, 네. 이것도 다시 부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뭐 어쨌든 이제 Q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출 많이 하면은 돈 버는 거니까 장사 많이 하는 거니까. 네, 그간에 네. 사실 비용도 좀 많이 올라왔긴 했거든요. 물론 순이익 데이터는 이제 전년 대비 많이 상승을 했지만 그래 싸죠. 대출을 안 해도 저렇게 난 작년에 수익 내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네. 그렇게 막았다 했는데도 수익 그렇게 많이 나는데. 그래서 네. 이 실적 성장이 뭐 올해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뭐 KB금융이 오늘 4%로 제일 많이 올랐고요. 딱 3월 달에 배당 주고 쭉 떨어졌는데. 딱 이 시점 3, 4월 달이 배당 투자하기가 되게 좋은 시점이죠. 시가가 많이 떨어져서 시가 배당률이 올라가니까 네. 이번엔 또 이런 이슈까지 터지네요. 네. 장당이 금리차만 딱 벌어져주면 이제 딱이죠. 장당이 금리차는 벌어질 수 있다고 보는 사람과 벌어질 수 없다고 좁혀진다고 하는 사람 지금 팽팽하게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주식 보유자니까 좁혀지지 않을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다는 연준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워낙 많이 채권을 들고 있잖아. 풀면 어떻게 될 건데? 큰 손이 아니고 왕손이에요. 큰 손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죠. 너무 많아요 지금 들고 있는 채권이. 네, 연준은. 그리고 오늘 니켈 가격이 어제 이제 하락 안정됐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영국 선물시장에서 거래가 재개되면 또 다시 추가 하락할 것인가 아니면 뭐 오늘은 좀 반등을 할 것인가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테슬라가 급등을 했죠 전일. 그래서 2차전지가 오늘은 좀 좋았습니다. 니켈 가격은 이제 폭등 이전 수준이 28,000달러 때까지 내려왔고요. 비용 상승 우려가 완화되면서 오늘 에코프로빔이 동화기업과 함께 8%씩 상승을 했고요. 네. 포스코 케미칼이 3.7%, LNF 2.5% 올랐고 뭐 셀업체도 괜찮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가 2%대씩 상승을 했고요. SK이노베이션만 오늘 1% 떨어졌네요. 네, 그리고 2월달 중국 스마트폰 수요가 굉장히 둔화가 되고 있는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2월달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이 1450만 대, 전년 대비해서는 32% 줄어든 수치고요. 전월 1월달 대비해서는 55% 반토막이 난 수치입니다. 뭐 예상치는 당연히 하회를 한 수치이고요. 1, 2월달 합쳐서 출하량을 보면 4690만 대인데 전년 대비해서 23% 정도 감소한 네. 상황입니다. 물론 이 신제품 출시 일정에 따라서 조금 데이터가 있을 수 있어서 1분기 데이터까지 나오면 같이 확인해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랑 삼성전자보다는 이 사실
중국 로컬 업체들이 부품 구매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부품 공급 부족 상황이 생산 차질로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AP나 DDI 같은 부품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공급 부족, 공급 차질만 있는 건 아니고 중국 내수 부진도 같이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수요가 좀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아이폰 2월달 중국 시장 점유율이 작년 2월달에는 21년도 2월달에는 10%였는데 올해 2월달에는 14%로 계속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점유율? 네, 점유율이요. 네, 아이폰 13 프로와 프로맥스 이 고가 모델 중심으로 좀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한다고 합니다. KB증권에서는 뭐 이렇게 아이폰이 인기 많아서 LG이노텍과 BH를 계속 최선호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 리포트를 엄청 자주 내는 것 같습니다. KB증권에서. 네. 네, 반면에 이제 삼성전기는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수요 부진에서 이 생산 계획이 좀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이노텍에 비해서는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조금 부진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 반도체 기판 업체들, 뭐 이비덴, 신코, 유니마이크론 등 많이 올랐는데요. 이 반도체 기판 업체에 따라서 삼성전기는 가지는 못했고 오히려 MLCC 경쟁사들 주가를 좀 따라갔습니다. 무라타나 뭐 태양유전, 야게오 다 같이 주가가 조금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매출에서 이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1%로 가장 큽니다. 그래서 중국의 소비 위축 우려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었고요. 여기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네. 스마트폰하고 관련된 부품은 MLCC입니다. MLCC가 쉽게 얘기하면 콘덴서잖아요. 멀티 레이어 세라믹 콘덴서, 다층 콘덴서. 다층 콘덴서. 다층 세라믹 콘덴서를 MLCC라고 부르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전기적 안정성을 주는 그런 부품이에요. 그래서 아주 작게 들어가는데 세계 1대 MLCC 제조업체는 무라타고요. 2대 제조업체는 삼성전기입니다. 근데 삼성전기가 아주 좋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때 무라타가 증설을 하는 과정이고 셧다운 좀 있었어. 근데 아니다. 아, 헷갈려. 증설인가? 하여튼 뭐 있었는데 무라타는 방향을 어떻게 잡았냐면 전기 자동차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네. 중소형 그는 삼성전기가 했습니다. 즉 중소형이라고 함은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수로 제일 많이 쓰여지는 데는 스마트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MLCC 판매와 비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아시다시피 대수 스마트폰 대수는 중국이 제일 많이 팝니다. 네. 연간 총 그 13억 대 내외의 스마트폰 중에서 중국에 팔리는 스마트폰이 제일 많기 때문에 중국의 수요량이나 이런 것, 그다음 중국 업체들의 판매량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당연히. 네. 그래서 그쪽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거고, 그런데 앞서 기판은 또 다른 얘기예요. 기판은 또 다른 사업, MLCC도 하고 기판은 또 다른 사업인데 기판 업체는 요즘 아시겠지만 한국에 뭐 코리아 서킷이나 등등등 해가지고 주가 어마무시하게 올르고 뭐 대덕전자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쪽보다 사람들은 MLCC 업체를 일단 먼저 소화를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쪽이 안 좋으면 먼저 주가가 좀 안 좋은 경향이 있고 또 하나 이제 휴대폰 관련 MLCC 외에 다른 부품도 하죠.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하는데 이 회사가 그렇다고 자동차 MLCC를 안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부진을 해왔는데 이 중국의 코로나 확산 정점이 확인이 된다면 하반기부터는 이 세트 생산이 다시 늘어나면서 MLCC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23만원에서 245,000원으로 소폭 상향을 했고요. 이 MLCC 1위 업체인 무라타도 올 여름 전에는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신제품을 출시하고 그 시기에 맞춰서 MLCC 수요도 개선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뭐 오늘 골드만삭스도 이 중국 스마트폰 관련된 리포트를 냈거든요. 2분기 후반에서 3분기 초반에는 이 중국 스마트폰 수요도 회복될 것이다 라고 여러 곳에서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네. MLCC 쪽도 아무래도 하반기 정도 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만약에 이 시장, 하이투자증권에서는 또 이 MLCC의 하반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어느 정도 시장에 공유가 된다면 반도체 기판 사업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기판 사업의 이익 기여도가 21년도에는 15% 정도 됐는데요. 23년도에는 32%로 두 배가량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그러면 반도체 기판 경쟁사들과 걸맞는 이 멀티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또 삼성 쪽을 많이 하니까 그 영향도 좀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LG는 애플 쪽을 많이 하니까 그쪽에 네, 그렇죠. 따른 약간 프리미엄이 그래도 주가 비싸진 않아요. 신고가긴 해요. 신고가인데 또 그렇다고 썩 이익 증가가 커가지고
신곡한데 그렇게 또 비싸진 않아 애매한 상황이 이노텍이고 반대로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보면 얘네는 멀티플을 상당히 높게 배분받던 시장 평균이 8배, 9배, 10배 할 때도 20배 이상 받던 애인데 요즘은 그렇게 못 받고 한국 평균 PR보다 조금 높은 정도 수준의 PR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그간에 좋은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CLSA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은 -3% LG이노텍이 네. 기록을 했고요. 어제까지는 정말 최고치를 달렸죠. 네. 네. 그리고 오늘 메리츠에서 현대 모비스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목표가를 27만 5천 원으로 하향을 시켰는데요. 일단 과거로 돌아가 보면 2010년, 딱 10년 전입니다. 네. 현대차하고 기아가 2010년부터 21년도까지 성장하는 동안 매출액은 함께 현대 모비스도 성장을 해왔지만 이익은 그러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실제로 10년간 매출액 증가폭을 보면 현대차가 76%, 기아가 96%, 현대모비스도 88% 비슷하게 성장을 했는데요. 영업이익은 현대차가 13%, 기아가 114% 증가할 동안 현대모비스는 오히려 20% 감소를 냈습니다. 네. 10년 전보다 영업이익이 더 줄어든 거죠.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요. 한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이 축소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는 한 10% 정도 나왔거든요. 영업이익률이. 21년도에는 4% 후반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매출 증가에도 흑자 전환에 기약이 없는 전동화 부분 그리고 끝없는 R&D 비용을 이 원인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한 정체된 이익 흐름이 올해도 지속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2021년 작년 하반기 실적 악화의 원인이 뭐였냐면 해상운송 차질 그래서 이 해상운송 차질이 때문에 항공운송으로 바꿨습니다. 운송 방법을. 그래서 근데 이제 항공운송이 해상운송보다 비용이 한 10배 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항공운송을 확대했던 게 작년에 이제 비용 상승으로 실적 악화 원인이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도 이런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EPS 추정치를 3.5% 하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가도 그에 따라서 하향을 시켰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도 컨센서스를 한 17% 하회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22년도, 23년도 연간 영업이익도 4%, 8%씩 하회할 것이다 라고 좋지 않은 전망을 했네요. 네. 네. 근데 오늘은 일단 니켈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2차전지나 자동차 섹터가 다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현대모비스, 현대차도 1%대 상승은 기록을 했습니다. 어쨌든 차가 팔려야 좋은데 차가 못 팔리고 있으니까 부품 부족 때문에 네. 차가 팔리면 확 좋아지긴 하겠죠. 하반기에는 기대를 해보고는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제 사실 말씀드렸어야 하는 이슈인데 지누스가 현대백화점에 인수가 됐습니다. 네. 네. 현대백화점이 지누스의 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474만 주를 취득을 하고요. 3자배정 유상증자를 또 합니다. 그래서 143만 주를 추가로 취득해서 총 한 9천억 원가량 들여서 인수를 하게 되고요. 인수 지분율은 한 36%가 됩니다. 인수 가격은 굉장히 높게 쳐졌습니다. 9주 인수는 16만 3천 원 정도로 계산이 되고요. 전일 주가 대비 한 2배 가격으로 쳐졌습니다. 신주 인수가도 보면은 83,800원 네, 유상증자를 받기로 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현재 주가 대비 유상증자할 때는 조금 할인해서 발행을 하는데 오히려 할증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유상증자를 반영한 인수 기업 가치가 2조 5천억 수준입니다. 전년 시가총액이 1.2조 원 정도니까 2배가량 쳐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소식이 나오고 오히려 주가는 빠졌습니다. 네. 굉장히 높은 가격에 프리미엄을 얹어서 인수를 했지만 결국 대주주만 그 과실을 좀 가져갔고 주가는 어제 재료소멸로 한 8%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전에 물론 조금씩 상승을 했던 것도 있긴 하죠. 네, 현대 백화점 입장에서 한번 보면요. 이 더 이상 백화점 추가 출점을 통한 성장 모델이 이제는 좀 어려워졌죠. 그리고 온라인 소비 트렌드에 적응하기 위한 결정으로 좀 보이고요. 인수 과정에서 다만 6천억 정도의 차익금이 발생합니다. 요거에 대한 이자 부담은 존재하겠죠. 다만 연결 영업이익으로 이 지누스의 실적이 인식된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고요. 반면에 지누스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마존에서 뭐 침대 매트리스 1등 하기로 유명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국내에서 현대 백화점 유통망을 통한 시너지 창출은 좀 가능해 보이는데 또 다른 데서는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한 데도 있어요. 이 지누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저가형 매트리스가 주잖아요. 근데 네. 백화점에서는 보통 굉장히 비싼 매트리스를 좀 많이 팔기 때문에 시너지를 좀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진우스는 어제 -8% 기록을 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3% 또 하락을 했고요. 현대백화점은 네. 뭐 어제도 오늘도 큰 주가 영향은 없었습니다. 진우스가 참 그 여러 가지 굴곡이 있는 회사죠. 역사가 깊죠. 80년대에는 그 텐트 회사였어요. 진웅이라고. 네. 네, 그게 이제 완전히 휩쓸다가 이 진우스로 바뀐 거죠. 여기 한번 그 아마 퇴출됐었나? 예, 상장 폐지가 한번 네. 예전에 됐었다가 네. 진웅에서 진우스로 이름을 변경해서 네. 재상장을 했죠. 예, 그래서 이게 진우스 침대 매트리스의 특징이 포장을 잘한다는 거였어요. 진공 포장, 그렇죠. 압축 포장. 예. 그래갖고 데이트를 친 거였죠. 왜냐하면은 전화해서 그냥 택배 발송이 가능했으니까. 네. 그래서 한번 피면 이제 못 접어요. 확 바람 들어가서 한번 그 에어 그것처럼. 그래서 성공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번엔 또 회사를 팔게 되네요. 네. 근데 네. 또 대주주만 팔아? 그렇죠. 아 이거 참 문제예요. 예, 빨리. 아 상법 개정돼야 됩니다, 진짜. 네. 네. 그리고 이제 감사 보고서가 이제 3월 달에는 이제 무더기로 제출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출 기한이 기업마다 다르거든요. 이 주주총회하기 일주일 전까지 제출을 해야 되니까 어떤 기업은 21일까지 제출을 해야 됐었고 어떤 네. 기업은 오늘까지 제출해야 되고 어떤 기업은 더 나중에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제출 기한을 넘긴 기업이 한 2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만요. 근데 이제 또 보니까 또 의견 거절 나온 사례도 있어요. 오늘도 고객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 갑자기 거래소 정지가 돼가지고 왜 그러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감사 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이 나왔더라고요. 네, 이런 문제가 좀 많으니까 아... 이제 보유 주식들은 좀 긴장하고 찾아봐야 될 시점인 네. 것 같습니다. 네. 4년 연속 적자. 네,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는 뭐 4년 연속으로 별도 영업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네. 영업 적자가 나거나 뭐 법인세 차감전 손실이 뭐 자기 자본의 50% 이상 된 게 네. 3년에서 2년 이상 되거나 네. 뭐 여러 가지 요건이 자본 잠식이 전부 다 되면 네, 또 문제가 되죠. 자본 잠식이 50% 이상 넘거나 네, 여러 가지 조건을 잘 따져서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 예측하기가 힘든 경우가 대부분 이건 사실이죠. 재무제표가 너무 나쁘고 현금으로 나쁜 건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이미 3년 연속 별도 기준 영업 손실이 났다. 이거는 네. 뭐 확실히 조심해야 되겠죠. 예.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